it's going to be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give her some space give her some okay. space 지금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로 한 흑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두되자 미국 사회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돼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다가 페퍼 스프레이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소녀의 영상이 고스란히 SNS에 퍼진 것입니다. 한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진작가 에반 크레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국 시애틀의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상에는 거리에서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미국 경찰들은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액과 최루탄 분말이 섞인 페퍼스프레이를 마구잡이로 분사한 것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안에 섞여 있던 어린 소녀가 이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데요.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린 소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오기까지 합니다. 페퍼스프레이를 맞은 소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근처에 있던 성인들이 맑은 물과 우유를 붓기 시작하는데요. 페퍼스프레이를 맞았을 때는 닦아낸다고 피부를 억지로 비비면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맑은 물이나 우유로 닦아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한 시위대가 경찰에게 다가가서 왜 소녀에게 공격을 했냐고 따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시위대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시위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경찰이 선을 넘었다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면서 미국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항의로 인해 시애틀을 포함한 최소 25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한 시애틀에서는 저녁 8시 또는 9시 이후 거리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과 비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난국을 파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